3%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지금 홍대 왔어요. 어? 뭐 이쁘다. 실제로 보니까 이거. 옆에는 또 혜림이가 있다. 오늘 둘 다 바지 입었어요. 로우라이즈. 지금 인정도시에 가고 있습니다. 얘가 갑자기 가고 싶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나도 핫도그라도 핫도그 먹지 않았어? 핫도그를 먹어. 잠깐만,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 혜림이가 멋있어 하던 핫도그랑 치즈케이크랑 레이즈랑 아메리카노 먹어. 맥스 들고 다닐 때 들고 다니면 진짜 못했다. 아 그니까 나 맥스 좋긴 한데 예쁜데 너무 휴대성 솔직히 너무 애거야. 어깨 아프지 들고 다녔어. 왜 자꾸 아, 여러분. 비행기. 먹어봐봐. 이거? 대박이지? 이렇게 돼. 향으로 아니야? 그니까. 대박이지? 먹어봐봐. 더 맛있네? 제 목소리 졸라 맞잖아요. 꽂아준 게 아니야. 어? 진짜 맛있어. 이거는 혜림이가 디자인이 진짜 맛있대요. 한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어. 이만해가지고. 완전 미국식 핫도그. 치즈부야 또 먹고 싶어. 치즈부야 또 진짜 맛있는데. 국물보다 진짜. 나 영화 좋아해? 어? 영화를 너무 좋아해? 돌아가면 나 진짜 영화가 음식 좋아하거든. 나는 핫도그는 그렇게 편해서 안 먹고. 아니야, 근데 나초랑 버터우제이랑 차콘이랑 나 근데 그랬어. 너 이렇게 먹었을 때 이제 심하네. 진짜 맛있어요. 치즈부야 뜨거. 케이크 한번 먹어볼까? 그 케이크 진짜 너무 그거 같다. 많아. 맛있어? 응.
너무 부드러운데? 그 해가 지고 오면은 예쁠 수 있어. 그럴 것 같아. 저를 따라서 샀어요, 언니가. 지금 저희는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근데 지금 살짝 퇴마 당하고 있거든요. 원래 카페를 가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지금 그거 트위터 글짤. 그 락시 그거 우리 달려가는 거. 아무튼 안녕. 전투적으로 올라갈 거니? 아니. 어? 하! 그냥 말해줘. 그러면 넌 이걸 먹고요. 아무래도 나 너무 세요. 아니 저 잠시만. 이거 찍어줘. 느낌이. 빠르죠? 진짜 재미야. 진짜 귀엽다. 보여드려야 돼. 진짜 귀여워. 요거트 담아먹어도 진짜 맛있다. 너무 해보고 싶네요. 아직 아침이라서 좀 부어있습니다. 더워서 얼굴이 녹았어요. 치즈 한번 늘어뜨려볼까요? 오늘은 성공할 수 있는 거? 우와. 엄청 폭신폭신해 보이네. 죄송해요. 급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이거는 똑같은 피자인데 햄 들어가 있어요. 그거 치즈. 나 홍합하러 여기로 온 거야. 나 성대한 점심을 먹는 거잖아.
진짜 행복. 이게 조금 불편한 점. 말아야 돼. 8,000원입니다. 전화 와요. 누구신 거지?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언니가 사줬어요. 너무 귀엽다. 저 이제 카페를 가야 해. 저 후들도 하자. 어머. 아이씨카드를 상입하여 주십시오. 저 다시 한 번만 찾아주세요. 아이씨카드를 상입하여 주십시오. 저 서빙봇이 되어볼게요.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나가볼게요. 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루미 씨. 하이. 오늘 심지어 가방 진 커플이에요. 애주원 사랑합니다. 여튼 지금 밥 먹으러 잠실 롯데백화점 왔어요.
맛 돈가스. 완전 저기 옛날 숙부 있어요. 진짜 이런 옛날 돈가스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그니까 어릴 때 이런 거 아니야. 요즘에 먹어도 약간 그 치즈 이렇게 일본식 돈가스네. 입 시원해. 이클립스 먹고 먹어가지고. 밥도 누가 먹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먹는 게 힘든데. 아 진짜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아우 상큼해. 살 것 같아. 내가 너의 영상 중에 몇 퍼센트에 나왔을까? 너가 제일 많이 나왔어. 너 영상 몇 개 올렸지 지금? 한 마흔 몇 개 올렸나? 20개 다 되나? 그 중에 반 이상은 내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거의 다 나왔어. 맛살 부침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계란을 한 개 깨가지고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어줘요. 여기 비닐봉지에다가 부침가루나 부침가루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거를 한 숟갈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맛살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하얗게 묻혀서 계란물에 담가줍니다. 불을 켜고 기름을 둘러줘요. 제가 맨날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다이소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쳐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케첩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